대변이 대장에 오래 머물수록 살이 더 찌는 건 아닐까요? 과연 그럴까요? 살 빼남이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. 자,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이 위장하고 소장에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를 있게 되고요. 그 다음에 대장으로 넘어가서 한 6배 정도 36시간을 있게 됩니다. 자, 그런데 소화흡수의 거의 대부분은 이 위장 소장에서 다 이루어지고요. 여기 대장에서는 수분 흡수밖에 안 해요. 그런데 보통 변비가 있거나 해가지고 변이 대장이 좀 오래 머무른다 하시는 분들은 그 대부분의 시간이 다 여기 대장에서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. 그러면 수분만 더 자꾸 흡수돼가지고 변이 딱딱해져서 변비가 될 뿐이지 뭐 그게 영양분을 더 흡수하는 건 아닙니다. 즉, 변이 대장에도 오래 머무른다고 해서 살이 더 찌는 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. 따라서 설사약 등을 먹어서 뭐 변이 더 빨리 나왔다, 그래서 살이 더 잘 빠지는 건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. 오히려 설사약을 먹어서 체중이 빠지는 거는요, 체수분이 빠져서 그런 거고요. 이건 뭘로도 알 수 있냐? 이질 등이 설사병으로 사망하게 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혈수 때문에 그렇거든요. 체수분이 빠져서 그런 겁니다. 이제 아시겠죠? 대변이 얼마나 오래 머물든 살이 더 찌는 건 절대 아니고요. 설사약 같은 거 먹어서 변을 빨리빨리 나오게 한다고 해서 살이 더 잘 빠지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.